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. 손패에 고블린 오두막이 있으면 고블린 오두막을 빼줍니다. 다트 고블린은 사정거리가 멀기 때문에 프린세스 타워로 방어가 불가능합니다. 머스킷병은 원래 파이어볼로 방어가 불가능하지만 한 대라도 창고 블린에 맞으면 파이어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. 지금 상태는 데미지를 서로 준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. 다시 지금 방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고블린통에 대해서 파이어볼을 쏘는 마법사로 방어를 했고, 다시 고블린통이 날아오더라도 지금은 파이어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. 다트 고블린에 대해서는 이게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가드가 다시 옵니다. 통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. 통나무로 복사를 했겠죠. 파이어볼이 빠졌기 때문에 바바리안으로 방어를 해줍니다. 적 고블린통이 날아올 걸 대비해서 파이어볼 준비 중입니다. 적 박쥐는 감전으로 제거를 해주고 공격을 진행합니다. 지금 누적 데미지가 지금 파이어볼로 인한 누적 데미지가 왼쪽 저의 오른쪽 프린세스 타워에 쌓이고 있습니다.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고요. 지금 제가 승부수를 던졌는데 400대 950 결과적으로는 아직 크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보라! 적 파이어볼 데미지가 오른쪽 프린세스 타워에 누적돼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블린통 방어해주면서 발키리 방어에 이어진 공격이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!